대동맥이 파열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경우 빠른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 오늘도 밤늦은 시각까지 수술은 계속됐다. 중환자실로 이동한 환자. 그 곁에는 흉부외과 전공의 김태훈 선생이 있다. 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지 뭐. 우선 초반에는 좀 계속 있어야 되고 나중에 괜찮아지시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처음엔 혈압도 불안정할 수 있고 피나 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옆에서 좀 지켜보고 있어요. 선생님 언제 쉬세요? 짬짬이 내서지. 다음 날 아침 의료진은 회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분의 발가락. 얼마 전 응급 수술을 받은 환자들. 생사의 기로에 섰던 그때와는 달리 며칠 사이 건강이 많이 회복된 모습이다. 식사는 아침 하셨어요? 네, 식사는 그냥 편하신 시간에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예. 수술이 별거 아니죠? 의사도 환자에게 때론 배움을 얻는다. 어? 송 교수가 애착을 갖는 할아버지 환자.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생명의 기적을 느끼게 해주었다. 네, 됐어요. 주먹 한번 쫙 접어요. 주먹 꽉. 77세인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단 목적으로 이제 컴퓨터 촬영을 하다가 심장이 섰어요. 심장이 섰버렸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한 20분가량 하고 근데 못 보내는 줄 알았죠. 환자가 거기서 저쪽 병원에서 심장이 섰버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여튼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수술까지 받고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된 상태. 저런 분들이 살면은 정말 기분 좋죠. 아파요? 복부 동맥 수술 환자가 회복실로 들어섰다. 환자의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모든 의료진들은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할머니, 수술 끝났네. 수술 끝났어요. 아.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다. 네. 끝나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좋게 나가시는 거. 네, 대동맥 수술이 아무리 어렵고 또 합병증도 사망률도 높다고 하지만 또 응급 수술도 많다고 하지만 혼자 회복돼서 퇴원하시고 건강하게 외래 오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느끼는 보람? 그것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어서 흉부외과 했던 거고요. 오면은 항상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들어가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흉부외과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후회는 당연히 없으시겠네요. 네, 후회는 없어요. 아쉬운 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대동맥 응급수술팀 24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의료진의 고된 시간이다. 총각을 다투는 응급상황과 연이은 응급수술. 환자들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볼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며 그들은 힘든 일상 속에서도 웃음 짓는다.
늘 매일 힘들어요. 비장하죠. 비장한 각오로. 365일 어? 맨날 새벽에 수술하고. 빨리 쉬어야겠구나.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사람이 좀 많으면은 더 할 만할 것 같아요. 할 만한 기다리면 돼. 예. 진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 이제 제일 기쁘죠.